신단에 금상각이 여기로다 세기에 품꿈 펼치 여기 있는 새시대 새영변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설렙니다. 올 한 해가 보람찬 한 해였든지 다사다난한 한 해였든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성구영신 준비에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새해를 맞으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명절의 문안과 새해의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연변 고향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풍성하오 천리림의 무성하오 선녀가 손을 젖소 도라지
장단이요. 꽃방석에 앉으시면 인삼추를 잘 잡고 인심인정 나눠보면 형제민족 화목하오. 둥기당당 둥기당당 날라리 날라리요. 둥기당당 둥기당당 날라리 날라리요. 날로 달로 목매대는 연면은 고향 달력의 첫 장을 펼치며 한 해 동안의 계획에 마음이 벅찼던 날이 어제 같은데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훈춘시의 강성금 씨는 해마다 12월이면 그러하듯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합니다. 강성금 씨는 올 한 해 제일 잊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아들이 중점대학에 입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대학 시험 성적을 발표할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면서 새로운 한 해에도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꿈꾸는 장백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입니다. 영정시의 김성자 씨는 새해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복권을 요청해봤습니다. 여정아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아예 챙겨라. 부처님, 부처님, 제발 복권에 당첨 해주셔. 아고 이거 보셔. 아 도무 이거 좀 거두셔. 아 도무 지금 그나저나 복권을 싸다 놓고 이랬니까. 아, 야. 이 다음에 싸서 그래지. 이거 정말 무려 고리 끼운 소리란다. 아이 복권 다 싸놓고 무슨 겁니까? 죽을 때까지 미뤄서 그게 당첨되는가? 옳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야, 이렇게 복권 톡 싸놓고. 부처님, 부처님, 이름이 빌어야 되지. 정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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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너무 어디로 간가? 내 벚꽃 쏴나가지. 야, 이나 그래. 이게 정말 완전 문에 고리 끼운 게 완전 떼티문에 고리 끼웠다, 방금. 무식이라 파어체래. 야, 내 어머.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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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왠지. 아, 아파라. 어머나. 야, 어째, 동무. 어째. 붙잡았다, 내. 어째, 이제 이나 그래. 아야, 동무 어째 오늘 부실 때 이렇게 없어? 야, 저거 용화 배웠다, 정말. 이나, 예? 우리 아버지 없을 때는 뽀뽀를 한번 할까? 뭐, 이나 그래. 어째 웃을 랩이 아니까, 정말. 어째. 아니, 가만있어, 동무. 어째, 저기, 아버지 아이 보인다, 정말. 아, 아버지 뭐, 저, 앞집 아메 좀 놀러 갔겠지. 오, 야, 기차다. 야, 이네 아버지가 찾아봐야 돼.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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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기르다 어디 쓰러지면 어찌겠습니까? 야, 밥은 내 맡아서 없으면 쓰러지자마자 멀었어, 빨리 와. 오, 야, 기차다, 야. 아, 그나저나 반찬이 무식이야, 이게. 배차김치 깍두기, 깍두기 배차김치. 내 뭐 턱인가? 그래도 남편 아침에 턱 일어나면 시다시 장국에다 돼지고기 빡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내 사기 나서 회사람 출근 제대로 하지. 아니 무슨 사우나에서 때밀이를 한 시지 만날 무슨 회사 아니 무슨 모르는 동네 사람들 들었으면 완전히 완전히 양복을 쭉 빼고 저 좋은 다리를 출근하는 완전 뚜르르한 일급 공무인가 하겠어. 그래서 에휴 배차님 저 다섯개도 밥은 잘 먹긴 잘 먹는다. 그래서 만날 그저 해뜰 날이 오 이제 기다리오 이거 사우나에서 때밀이를 하는 게 해뜰 날이 언제 오겠니? 밥 먹을게 잡수셔 그러시. 에휴 때나 둥둥 뜨지 않으면 닥세. 잡수셔 내 먹겠어요? 예예. 에휴 나는 그저 이렇게 곱게 생겨도 우찜 이렇게 사 돈복이 없겠어. 에휴 이 집 남자들은 정말 돈 버는 능력도 없는 게
그저 밥을 한 소리 하시 먹어도 체격은 어떻게 돼서 그저 저 세워놓은 칼치처럼 약담한 게 눈이라는 거로 그저 빼대대한 게 그저 단추구 막 말한 게 그저 야, 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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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왔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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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 싸우냐 우리 사 만날 그렇지 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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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버지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갔다 온가? 아하, 야, 정말 아버지 식사는 했습니까? 먹었다. 아야, 어디서 구분 고구마 냄새 난다? 그 코 하나만은 줬어. 야, 내 이제 길에서 구운 고구마를 대충 했다 쟀다. 응? 야, 아버지도 아 구래 고구마를 하나 싸다 줄게지. 내 고구마를 구리 좋아하는 거 알면서 아버지 미워. 자, 그런데 야. 니응 오늘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 응? 칼치기 좀 사다 달라. 어제 아버지 칼치를 잡수기 싶습니까? 야, 운용 말하지 그럼 내가 구보다 드리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 그 칼치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좀 찬찬히 보자고 그래. 아니 아버지 아직도 칼치를 못 봤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내 옛 저머리 떼서 본 게 완전 살아있는 칼치는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나는 게 그래서 영 칠칠하고 죽은 칼치는 완전히 그래서 눈알이 뿌연 게 초점이 없지 요렇게. 야, 됐다. 야, 글쎄 그러면 그렇지 글쎄 아버지 안 싸울 사람이지 동보시 아버지 고구마 싸왔습니다. 야, 그나저나 아버지 어디 가서 고구마를 이리 큰 거 싸왔습니까? 완전 우리나라의 골보다 더 길다 완전히. 머리님, 머리님. 맛있겠다. 아버지 어서시오. 아, 난 먹었다. 야, 그래도. 야. 아버지 빨리 대답 쓰시오. 에이그, 야. 오, 여기 노시야 노란 게 잘 굽어졌다, 야. 야, 이번 복권에 1등 당첨자는 상급 180마일한다. 무슨 게? 180마일? 야, 좋겠다, 야. 고구마를 먹다 확 뒤지라 그죠? 야. 아버지 어제 천천히 잡수소. 아버지 천천히 잡수겠지. 아버지 어제 야 정말. 아야. 아버지 혹시 맞았을까? 이야 너무 맞았다. 이야 맞았다. 야 너무 맞았다. 나를 기도 하나 쳐봐. 야. 아까봐 어떻게 야 꿈인지 자신지 그도 하나 쳐봐 자자자자 야 꼬리 자자자자자 쟁이 진짜지? 응 진짜 어머나 드디어 이 재미와 인생에도 쨍하고 했던 날이 오기는 어른구나. 너무 부여겠다 정말. 아버지 우리 여단으로 뭐 할까? 뭐 하길? 목강 토 그래야지. 야, 너무 이 목강 토에 돈 얼마 번다 그랬니까. 그래. 우리 그러지 말고 세차자 하기쇼. 세차자? 예. 내 그 일하는 데서 사장님이 일이셔서 다음 달부터 내놓겠답니다. 우리 그거 임대해서 하기쇼. 예, 아버지. 됐다. 됐거나. 내 지금부터 사사해라 말이지. 야, 더 말할 때 있을까?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와서. 예. 사장님, 뭐 잡수겠습니까? 그 오늘 저녁에는 시라지 장국에다 돼지고기, 아, 어제 내 사사에간 돼지고기가 돼지를 통으로 한 마리 푹 삼소. 돼지를 통,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이 돼지 돈 하거나 좋아서 거기 이제. 여보. 예? 저기서 제일 큰 마대 있지? 어. 저 마대를 가지고 가게. 돈 찾으러 가게. 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돈 찾으러 갑니다. 예. 야. 그래도 야, 이런 돈 문제는 야, 내 누나하고 같이 상론해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야, 누나 도입 같은 건데 이런 돈은 보지도 않습니다. 예. 아, 그렇지. 가도 오케이. 야, 그래도 후회 말세 없어야지. 야, 아버지.
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아버지 생각해보시오. 누나는 어디 아버지를 관심이나 하니까. 예? 이번 설에도 보시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시켜서 술은 몇 병에다가 과일을 딸랑 싸서 보내고 그래고 자기네는 한 해 하나씩 그 비싼 차가요 모르고 댕기며 언제 아버지 한번 아파도 병원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까? 아, 내 어째 모르겠냐. 아버지 알면서 아, 저거 제 고생했어. 그날 우리 누나야 돈이 미친 거 사실이오. 울집을 딱 올 때면 매부가 싸면서 되지 뭐. 울집을 너무 그래서 온 동네 요란하게 부산을 들 때면 그저 꼭 우리 시누이지 뭐. 그렇지 뭐. 아버지 난 어서 우리 누나 목소리 막 환쳐요. 아버지 나도 막 그렇습니다. 아, 정말 쟤? 정말 왔지? 야, 여 내 입이 방전이라. 아버지 아버지 허거라. 아, 누나 허거라. 어제 니 가서 짐 마저 들여오라. 너 누나 짐 뭐? 아버지 야. 아버지 야. 야, 예? 넌 집에 쓸데없는 시시한 물건들을 몽땅 걷어쥐에 뿌려라. 어째는 무슨 어째 내 집이 몽땅 들어온다지. 아버지 아버지 나는 못 살게 난 이혼하게. 야, 더 술 마세냐? 예. 아이 어쩌라기는 한 시도 안 돼서 일찍 집 들어갔는데 그런 게 아버지 들어봅소서. 이 나그네 그시 혼자 앉아서 술을 먹더라 말이구만. 내 그래 하도 불쌍해서 이제야 같이 앉아서 도장 마셔줬지 뭐. 그런 게 어찌인지 아니 낼래서 낼래서 속이 타서 술 먹는다. 제 내원 더러워서 원래. 아, 맨날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게 나그네 어떻게 좋아하니? 아버지 무슨 말씀 그렇게 함둥해? 아버지 내 손 먹어도 그런 말 나옵니다. 어제 누나 소희 어제 매부 누나를 때릴 때 아프다. 아프다고? 내 야는데 오늘 가만히 야 동무 아프지 아프다. 내 조금 와서 야 동무 말을 마저 들어보고 그래셔. 알았어. 어찌때 그래. 술을 먹고 있제야. 하던 말을 오늘 겁시고 이래더라 말다. 야. 그래서 내가도 신경질 나서 와인잔을 하나 다 해놨지. 그게 내서 이렇게 됐단 말이. 개가매. 그래 아프다. 아프구나 이거. 어제 올들이 열할 때는 기념사진 한 장 다 찍어 올려야 돼. 기념사진은? 야. 떠나가줘 빨리. 아니 영화 배워요 둘 다 와. 자. 스마일. 내 동생 최고. 누나 사랑해. 나 싫어. 누나. 누나 놀라지 마야. 우리 집이 대박이 나서. 우리 집에 무슨 대박이 날 일이 있겠니? 아버지 돈이 180만 걸려서. 응 알았어. 무시개라니? 아버지 돈이 180만 걸려서. 180만? 야. 아. 아야. 누나. 대님에. 대님에. 누나. 대님에. 제 솔로 일어난다. 아버지 정말인다 아버지. 와, 이 돈을 뭐 할까 우리? 뭐 할까? 뭐? 가만 있어라. 좀 생각해보자. 내가 좀 생각해보자. 술집 하자 술집. 술집? 내가 너네를 25%를 줄게. 우리 술집 하자 술집. 알았어 그래요. 더구 우린 이가 아 누나 우리 세차자 하겠습니다. 세차자 하자고. 야 내려봐라 야 내려봐라. 그 잘난 세차자에 몇 푼 번다 그러니. 그래. 너네 둘이 뭐 세차를 할 줄 나니? 예 내 지금 한다. 아 지금 하고 무시개라니? 예 너네 벌써 두 살에서 한다고? 아니 이럴래기니 허거라. 이럴래기니 어? 아니 내 누나도 없니? 야 아버지 저기 아버지 어디 이런 법이 있으면 자네를 먼저 돈 대줬으면 벌써. 아이 어? 누나 말을 들어봐. 아 그게 아니고 야. 내 지금 이 세차자에서 일을 한다고. 일을 한다고 뭐지? 예, 그럼 언니는 그렇게 말할 게 놀랐대. 내 누나래. 야. 예? 그 나도 좀 줘야 될 게 아니야. 노인들이 돈에서 뭐 아무도 돈에 뭐 한가? 야 정말 아 그래도 늙음하게 이 죄걸음에 돈에서야 마음이 든든하지. 아유 그렇습니까 아버지? 알았다. 그래 내가 저거 180만에서 그저 한 5천원 아버지를 뚝 대주지 뭐. 아이 야 그래도 야 한 몇만원은 있어야. 몇만원? 몇만원? 아이 아버지 뭐 몇만원 뭐 동어치 강아지 이름이 가나 아무도. 예? 몇만원? 야 몇만원 아니 되지. 야 너무 어제 아버지 혹시 그 돈을 가지고 저 앞집 아매를 백내장 수술해 주자 그럽니까? 무시개라. 아, 그것도 그렇고. 아니 앞집 아매 그 말 잘해줬으면 됐지. 아니 아버지 아니 몇십 년 동안 돌봐줬으면 됐지.
가만히 보면 그 앞집 아무에도 용염치 짝이 없다, 야. 야, 형님에. 아이, 그래도 그 집 덕분에 아버지 이때까지 살아왔겠지. 안다. 그 앞집 아바이하고 우리 아버지 산에 나무 할라갔다가. 그 나무 와다닥 아버지한테 대배지는 거? 어, 앞집 아바이 아버지를 탁 가르막은 게 그 앞집 아바이 그 나무에 탁 지어서 상세났다는 거. 근데 아버지, 아이, 이제는 그만 떨맞았으면 됐지. 차라리 그냥 그 앞집 아바이가 같이 가 살게나? 응? 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 아이. 절대 그렇게 생각해야지. 누나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은 뭐 양로원 만들 일 있어? 나는 저 아버지 너무 그 아멜레 그러니까 하는 소리다. 내면 정신 나가네. 놀라지. 아버지. 그 복권은 먹이소. 그 땅 처음 됐다는 복권. 빨리 내놔서. 야, 아께 노래 좋대요. 포그리, 포그라. 그 복권 빨리 와서야. 네, 네, 노래 좋대. 아야, 아까 너무 가지고 있어. 아니, 내 저. 포그라. 양말. 야, 양말? 그시다. 없지. 어른짱? 에이, 다. 보자. 천천히. 나라. 아이, 누나 넣었어. 니 나라. 누나 넣었어. 야, 떼개지겠습니다. 저를 같이 보기셔. 같이 보기야, 같이 보기야. 7, 8, 2, 56. 5, 8, 2, 4, 7, 9, 9, 8, 11. 맞다. 아야, 너무 이게 어째 구구다이가 돌아온다. 어째 용 별났습니다. 무슨 얘기? 뭐 별났다. 야, 이게. 어? 이게 전번 달에 지나간 호마구나. 아. 아이, 아버지. 아버지. 어? 이게 어째 전번 달에 지나간 호마세? 아, 이게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갑자기 뭉치도 생기면 너네 어떻게 처사할지 몰라서 한번 떠본 게다. 떠봤다. 아. 에이, 거짓말이지. 아버지 정말. 떠봐, 진짜 떠봤던가, 진짜? 그래, 그건 내가 이길 오나라 뛰어다니면 오차한 복권이 당첨됐다고. 아버지 어째 침해 왔음도? 이야, 이게 가짜란 말이지, 가짜. 내 이 시간에 뭐, 이거 해서 돈이나 벌었지. 에휴, 아버지 어서 내일부터 영화 배우러 갔어. 가겠다, 가. 야, 너무. 아, 그 다음 빈속에 어디를 나가온가? 야, 너무. 그래도 한술 뜨구나. 야, 네네. 정말. 가만 있으시오. 너무. 아버지, 그 저녁에 저녁 잡수지만 그 기다리시오. 내 올 때 그런 칼질 싸다 지져줄게. 형님 전체 앉아 이야기를 하시오. 오전 안에 빈속에 가면 아이 되는데 오전에 내 국실 한 사발 싸서 먹여야 되겠다. 여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 무슨 복이 그리 있겠어. 아이고. 왜? 사람 집이 나갔는데 찾지도 않는가? 무시개? 병원에? 어째? 흥룡강성 해림시 신안 조선정 농민예술단 단장 지석빈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룡강성 해림시 신안 조선정 농민예술단 단장 지석빈이라 합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농민예술단은 40년대 초기 우리 선배님들이 창간한 고려 극단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재 우리 민족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술단 발전에 많은 힘이 되어주신 진정부와 시조선족 문화관에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또 멀지 않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노래 한 곡 신청하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석빈 단장이 고마운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이 우리를 부른다를 보내드립니다. 할 때 두 눈을 감고
누구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한 해에는 모든 것이 더 잘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리면 꼭 그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연길시 하남가에 살고 있는 강춘희 씨 어머니는 지난해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몸져눕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곤란한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춘희 씨를 남부러울 것 없이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강춘희 씨는 어머니께서 딸이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노래 행복의 길을 요청해왔습니다. 강춘희 씨 어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을로 달려
서서 가네. 꿈사랑만 서서 가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지금